울산, 울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울산에 오셨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이색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울산 로컬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울산 북구 예술창작소의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입니다. 울산 북구 연포동에 오시면 미술관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울산의 지역 작가분들과 울산 로컬의 이야기가 담긴 여러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 예비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독특하고 재미난 작품들도 많이 있고 울산의 바다가 연상되거나 매력적인 색감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작은 미술관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에 연포동 주민센터를 개조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보시면 한 7km 정도 현대 자동차 산업 현장이 펼쳐져 있고 여기 뒤에는 오래된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작은 미술관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에 여러가지 예술 프로그램과 미술 전시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스토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창작물로 제작을 하고 전시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들이 걸으면서 온 울산의 모습이라든지 느끼고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지금 창작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으면서 제작한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과 작가분들을 위한 작은 미술관들이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 흩어져서 예술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 공간에서 생활하시며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장은희입니다. 저는 조소를 기반으로 한 입체 설치 작업을 주로 합니다. 현대 공간의 특징들을 좀 유연하게 조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고정적인 풍경이나 건축적인 이미지들을 좀 유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생활 공간이자 작업 공간에서 작가님의 취향과 작품 활동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바다를 직접 걸으며 느꼈던 영감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모습, 수집하신 고래의 뼈와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조각하신 것 등 벌써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 작품을 만나면서 공감을 얻던 아니면 좀 낯섦을 느끼던 좀 일상적인 감각 이상으로 뭐 다양한 오감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라는 지역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울산에 담긴 이야기를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로컬 분들의 진짜 이야기로 그리고 작가님들의 예술적 시선으로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울산을 방문하신다면 울산 북구 예술창작소의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을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